9살 차이가 나잖아요. 귀여워요? 귀엽죠. 안 귀여울 수가 없어. 옛날 생각 날 것 같아요. 정신 모습 처음인 것 같은데 눈 섹시한데? 렌즈 찍혔다가 빼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떴다는 얘기죠? 렌즈가 빠진 아니요 렌즈를 경기 끝나고 뺐죠. 안경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눈만 안 좋았으면 눈만 좋았으면 안 꼈을 텐데. 아까 저 허리찬 선수 역전골이었는데 하실래요? 어땠나요 기분이? 저 대표팀이 우리 공연 여러분들께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공 이강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 안녕하세요. 이강인 선수가 제일 보고 싶을 형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팀에서. 저는 원상이 형이 쪽을 보고 싶어요. 원상이 형이 제일 보고 싶어요. 정말 정말 멋쟁이. 우와. 뭐든지 척척척 뚝딱뚝딱 잘해요. 우리 형은 정말 정말. 아, 원상이 형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서 최고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원상이 형 어디 있어요, 원상이 형? 에? 원상이 형이 있어요, 저기. 아, 저기 있어요? 이강인에게 원상이 형이란?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누나한테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 아니, 그거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일단 개인적으로는 진짜... 누나들에게 소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좋은 형이 있는지. 세신이 형 아니면은 원상이 형이요.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 나머지는... 아, 좀 비정상이어서. 네. 그 인터뷰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데. 저랑 처음 방을 같이 썼던 형이에요. 처음 대표팀에 들어서 처음 알게 된 형이어서 저한테 매우 특별하고 좋은 형이에요. 그렇군요.